빠방하이. 어디에서도 볼 수 없던 북한 동화 시리즈, 그동안 전래 동화 위주로 소개했는데요, 북한 아이들이 보는 요즘 동화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현대 동화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탈탈 털어볼게요. 신기한 북한 요즘 동화 탑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 저녁, 달수는 그동안 못 놀았으니 일요일엔 실컷 놀 궁리 중입니다. 놀이공원, 동물원, 보트놀이, 낚시 등 빡빡한 스케줄. 달수는 째깍째깍 돌아가는 시계를 보고 혼잣말을 시전합니다. 시계야, 너 좀 쿵쿵이 갈 수는 없니? 예! 너 아까 버블 작업 혼자서 중얼거리니? 이게 웬걸? 시계에서 토끼가 튀어나왔는데요, 얘는 긴긴 일요일 세상에 가면 실컷 놀 수 있다고 하죠. 그런 곳이 있다면 제발 데려가 달라는 달수. 오케이. 토끼는 신나게 방아를 찍기 시작하고 시계 속 세상이 열립니다. 달수는 망설임 없이 토끼를 따라 시계 속 세상으로 뛰어들어가죠. 터줏대감 왕시계 할아버지를 만난 달수는 정말 긴긴 일요일이 있는지 묻습니다. 아, 믿고 말고. 그 세상에 전 세월이 흘러도 지금 모습 그대로 지낼 수 있다는 사실. 할아버지가 박수를 3번 치자 긴긴 일요일 세상 나타납니다. 뛸 듯이 기뻐하는 달수. 할아버지는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작은 시계를 건네줬죠. 긴긴 일요일에서 달수와 토끼는 꿈만 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온갖 놀이기구를 다 타고요. 보드게임에 탁구에 쉴 틈이 없죠. 하지만 이내 친구들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으니 꽃순이, 해남이, 천둥이, 그리고 누렁이도 떠올랐죠. 식은땀을 흘리며 더는 못 놀겠다고 징징대고 누렁이를 데려다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이상한 농담을 하는 토끼. 여기서 10시간이면 밖에선 10년이니 힘들만도 하다고. 그때 커다란 개 가 달수를 향해 달려듭니다. 깜짝 놀라 도망다니던 달수. 그런데 이게 자세히 보니 몰라보게 커버린 누렁이였네요. 네, 현생에선 정말 10년이 지나버린 거죠. 달수는 여기서 노는 게 지쳤다며 토끼와 이별하고 바깥 세상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여전해 보이는 학교에는 모르는 아이들뿐 동무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죠. 학교를 나와서 헤매다 초대형 품종이 가득한 식물원을 발견. 훌륭한 연구원으로 존경을 받고 있는 꽃순이의 업적이라고 하네요. 그때 멋진 차에서 두 명의 남자가 내립니다. 해남이야 천둥이. 꽃순이의 연구 성공을 축하하러 왔다는데요.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한 친구들의 모습에 혹시라도 초라한 자신을 발견할까봐 그 자리에서 도망칩니다. 그리고 일전에 받았던 시계로 왕시계 할아버지를 불러내고요.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아달라고 사정합니다. 그러나 한번 흘러간 시간은 돌릴 수 없다며 단호하게 말하고 떠나는 할아버지. 망연자실한 달수는 그 순간 잠에서 깹니다. 꿈이란 사실에 크게 안도하며 쉬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다고 하네요. 이 동화에서의 특이점은 토요일까지 공부하다가 일요일 하루 놀려고 했다는 점. 일요일에도 놀지 말라는 교훈일까요? 동물 주민들이 오손도손 살고 있는 어느 마을, 여기엔 골칫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여우가 자주 출몰한다는 것. 그래서일까요? 주민들의 중요한 일과 중 하나는 힘을 키워준다는 약샘을 마시는 거죠. 이를 알게 된 여우는 약수터에 돌을 빠뜨려 망가뜨립니다. 이걸 한시바삐 수리하는 게 중대한 건. 마을 친구들이 이 일을 맡기로 하죠. 끝나면 다 같이 사진 찍기로 하며 신나네요. 먼저 일을 시작한 복슬이와 꼬슬이,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힙니다. 꿈쩍도 안 하는 금바위, 망치로 깨보려 해도 소용이 없는데요. 힘이 센 멧돼지 가 필요했지만 얘는 도와주긴커녕 꼬슬이 동생을 괴롭히기까지 하죠. 넌 일은 안 나고 왜 남의 동생을 울려? 멧돼지는 자신은 힘이 세서 약샘 따위는 필요 없는데 왜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촬영을 위해 거울 앞에서 꽃단장을 하는데요. 화가 난 꼬슬이는 너 같은 건 너무 못생겨서 같이 사진 찍기도 싫다며 소리를 질렀죠. 삐죽 삐죽, 쌍이빨도 삐죽, 입도 삐죽. 정말 생긴 것처럼 밉다니까. 인신공격에 충격받은 멧돼지. 지나가는 약사 할아버지에게 얼굴이 고와지는 약이 없는지 묻습니다. 의외로 약이 있다는 할아버지. 다만 동산을 위해 일을 하고 먹어야 효능이 생긴다는 것. 신난 멧돼지는 약수터로 달려가 열일을 했습니다. 문제의 바위도 힘이 센 멧돼지에겐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그렇게 멋지게 완성된 약수터. 뿌듯한 멧돼지는 고와지는 약을 받으러 잠시 자리를 뜹니다. 하필 그때 등장한 여우. 동물 친구들을 처참하게 짓밟습니다. 멧돼지를 목청껏 부르는 친구들. 멧돼지는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곧장 달려갔죠. 그리고 바로 둣불을 치켜 세우고 달려듭니다. 여우를 들이받고 공중제비를 돌린 뒤 마지막엔 바위에 머리를 냅다 꽂아버렸다는. 신남도 잠시. 약사 할아버지를 발견한 후 약을 달라고 조르는데요. 돌아오는 대답은 고아지는 약이란 마을을 위해 흘리는 땀이라고. 응? 할아버지는 한술 더 뜹니다. 너희들 지금 멧돼지가 공이야 비운이야? 고아야! 그거 버려. 모두가 늘 곱다고 하지 않니? 결국 집단 가스라이팅에 넘어간 멧돼지가 행복하게 단체 사진을 찍는다는 이야기. 오늘도 단체를 위해서 일하라는 교훈입니다.
오늘은 사과동산에서 올해 첫 꿀따기 행사가 열리는 날 한껏 신이 난 꿀벌들. 꿀벌 여왕은 꿀따기 경쟁을 통해 사과풍년, 꿀풍년을 이뤄보자고 말합니다. 인생 첫 꿀따기에 참가하는 싱싱이와 윙윙이, 앞으로 나가 금빛 털옷을 하사받습니다. 이야, 옷이 정말 컸구나. 기뻐하는 아이들에게 여왕이 신신당부를 합니다. 꿀을 딸 때는 이 털옷을 절대 벗어선 안 된다고. 그리고 각자의 나무가 배정되는데요. 싱싱이는 95열의 10번 나무, 윙윙이는 11번 나무를 맡게 됐죠. 아름다운 사과나무 통산, 사과꽃들이 꿀벌들을 환영합니다. 싱싱이는 꽃들에게 자기소개를 한 뒤 향긋한 꿀냄새를 맡으며 꿀을 따기 시작합니다. 꿀통이 가득 차면 꿀창고로 날아가 저장하고 다시 돌아와 꿀을 따는 시스템. 그런데 꽃가루가 너무 날려서 거슬리네요. 털옷이 묵직해지자 꽃가루를 털어내는데요. 그래선 안 된다며 사과꽃이 한마디 합니다. 하지만 경쟁에 눈이 먼 싱싱이는 아랑곳하지 않았고요. 급기야 털옷을 벗어 던져버리기까지. 예, 싱싱아, 너 털옷을 벗고 꿀을 따니? 그래도 난 꿀을 빨리 따니까 좋은데 뭐. 소름 꿀벌도 다 있어. 화가 난 꽃들이 꿀을 주지 않으려 해보지만요. 싱싱이는 간지럼을 태워 강제로 꿀을 채취 하는 인성을 자랑합니다. 싱싱이 같은 애를 만나서 다 망했다며 슬퍼하는 사과꽃들. 반대로 윙윙이는 조금 느리더라도 꽃가루를 듬뿍 날라줍니다. 감동한 꽃들은 고마워서 꿀을 조금이라도 더 주려고 했죠. 꿀 따는 속도가 훨씬 빨라져서 신난 싱싱이는 자신은 꿀창고를 거의 다 채웠다며 윙윙이에게 자랑질을 하는데요. 꿀도 중요하지만 사과꽃들을 도와줘야 한다고 윙윙이가 설득해보지만 예예. 꿀벌은 꿀만 따면 된다며 날아가 버리죠. 이제 사과꽃 궁전으로 갈 시간이 됐습니다. 이곳에선 꿀벌의 도움으로 꽃수정이 된 사과꽃들이 왕사과가 된 모습을 볼 수 있죠. 꿀벌들은 저마다 자신의 나무를 찾아갔습니다. 가득 열린 왕사과들이 윙윙이를 반기는데요. 싱싱이를 찾는 왕사과는 아무도 없었죠. 나를 찾는 왕사가 내 옷입니까? 네, 싱싱이 나무엔 볼품없는 쭉정이 사과들 뿐. 쭉정이들은 왕사가 물에 끼지도 못하고 슬퍼했습니다. 얼굴 들 낯이 없는 싱싱이는 그 자리에서 도망쳤고요. 자신이 버린 금빛 털옷을 찾아 헤맸죠. 그때 꿀벌 여왕이 나타납니다. 모든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다는 듯 금빛 털옷을 건네주는데요. 싱싱이는 협력의 중요성을 똑똑히 알았다며 반성했죠. 그날 이후 다시는 금빛 털옷을 벗지 않았다고. 여기도 사망 결말일 줄 알았는데 나름 해피엔딩이네요. 여기는 한 초등학교의 교실입니다. 팔씨름을 관전 중인 아이들. 반에서 가장 힘이 센 영남이는 힘이 약한 친구를 쉽게 이겨버립니다. 잔뜩 우쭐거리며 약을 올리는데요. 누구든 덤벼보라고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죠. 시시하니까 공이나 차러 나가자고 하는데 보건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옵니다. 오늘은 예방주사를 맞는 날. 영남이는 주사는 약한 애들이나 맞는 거라며 무시하는데요. 줄 서서 순서대로 주사를 맞는 아이들과 달리 멀리 숨어있었습니다. 센 척했지만 사실은 주사가 무서웠거든요. 너희들이나 맞으라. 집으로 도망가버리고 대충 책가방만 던져놓고 공놀이를 했죠. 그때 친구가 도망간 영남이를 잡으러 왔습니다. 이미 주사를 맞았다며 우겨보지만요. 온갖 센 척은 다 하더니 겁쟁이처럼 주사나 무서워한다고 팩폭을 날리는 친구. 발끈한 영남이가 받아칩니다. 저 멀리 오는 선생님. 친구가 나간 사이 영남이는 얼른 장독대뒤에 숨는데요. 선생님!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여기서 기다려보자요. 난감한 영남이는 가만히 친구와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를 엿듣습니다. 몸이 튼튼하다고 주사를 맞는 걸 게을리하면 나쁜 벌레가 몸에 기어들어가 귀중한 생명까지 잃을 거라는 내용. 그 순간 영남이 앞에 나타난 벌레들. 여기 예방주사를 안 맞은 놈이 있다며 영남이를 비웃는데요. 징그러운 벌레들은 순식간에 입속으로 잔뜩 들어갔죠. 영남이는 이내 콜록콜록 기침을 하다가 급기야 쓰러집니다. 영남이를 구하러 등장한 친구들. 그 뒤엔 예방주사 군단이 든든히 서 있었는데요. 얘네가 지켜줘서 끄떡없는 친구들은 벌레를 물리치고 영남이에게 달려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흔들어도 반응 없는 영남이. 친구의 외침에 주사기가 달려옵니다. 영남이 몸이 불덩이 같다며 도와달라 하지만 주사기는 말합니다. 자신은 병이 나기 전 예방하기 위한 주사일 뿐 이젠 죽는 것밖에 답이 없다고. 그 순간 현실로 돌아온 영남이 장독대 뒤에서 순순히 나와 주사를 맞겠다고 하는 걸로 마무리. 예방주사 맞기 싫어하는 건 어느 나라나 같은 것 같네요. 아무리 상상이라도 바로 죽여버리다니 무섭네요. 폭풍을 치는 바다. 바다 주민들은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며 깊은 바닷속 풍경도 혼돈의 카오스이죠. 어느덧 해일이 먹고 집터로 가보지만 전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현실. 반개는 집이야 다시 지으면 된다며 모두를 격려했습니다만 일하는 걸 싫어하는 소라게만 불만이 가득했다는. 먼 바다에서 넘어와 정신을 잃었던 말미잘도 깨어납니다. 물살을 휩쓸려 잡아먹을 것도 없는 장소까지 와버린 건데요. 다리가 없어 걷지도 못하는데 꼼짝없이 굶어 죽고
맛있게 생겼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물고기가 많은 상어바위에 가야 하는 상황. 그때 집을 짓기 위해 열심히 짐을 나르는 바다 주민들을 발견합니다. 뺀질대지만 힘이 세 보이는 소라게를 잘 구슬러 보기로 하죠. 다음날 소라게는 일하는 중에 들어 누워버리는데요. 호시탐탐 기회만 보던 말미잘이 다가와 말을 겁니다. 자신의 마을엔 멋진 집도 있고 먹을 것도 많다며 여기서 고생하지 말고 함께 가자고 하죠. 업어주기만 하면 그곳에서 기깔나게 살 수 있다는 것. 그 말에 바로 넘어간 소라게는 바로 말미잘을 업으러 갔습니다. 그렇게 소라게 등에 올라탄 말미잘 길을 떠나려 하는데 급히 번개가 뛰어와 가로막습니다. 헤일이 지나간 바다에 그런 곳이 있을 리 없다며 뜯어말리는데요. 소라게는 되려 신경 끌하며 성을 냅니다. 그렇게 친구들은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몇날 며칠을 말미잘을 업고 꾸역꾸역 걸어가던 소라게, 드디어 저 멀리 상어바위가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집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죠. 의아해하며 묻는 소라게에게 말미잘이 말합니다. 집? 자기는 원래 집이 없어서 여기저기 떠다니며 산다고 말하죠. 이곳에서 평생 업혀 살 생각으로 소라게를 데려온 거라고 비웃으면서 말이죠. 놀란 소라게는 말미잘을 떼어내보려 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주는 찌꺼기나 먹으면서 살아. 대박, 이 꼴이 대단해. 평생 말미잘의 노예가 될 신세. 후회해봐도 이미 늦었죠.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던 그때 친구들이 구세주처럼 등장합니다. 말미잘과 혈투를 벌이는데요. 강개는 말미잘의 발을 하나하나 똑똑 잘라버렸고요. 결국 목을 졸라 숨통을 끊어버렸습니다. 친구들과 제외한 소라게는 크게 반성했습니다. 그날 이후 다시는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살았다고 하네요. 분명 다 다른 내용인데 이상하게 비슷한 교훈의 북한 동화. 그냥 딴 생각하지 말고 집단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는 내용이네요. 마무리. 아직 특이한 북한 동화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보. 장난감?